식생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거 다 안 먹고 뭘 먹고 사나? 꼼꼼히 다 했는데도 자꾸 뭔가 몸이 피곤하고 컨디션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은 라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능의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피부도 몸도 건강해지는지를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처음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식생활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식생활을 조금씩 정리를 하고 다른 생활 습관 쪽으로 조금씩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같이 여러분과 살펴봤던 식생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피해야 될 음식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셔서 제가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덜 먹는 게 좋은 음식들. 밀가루, 설탕, 유제품, 튀긴 음식, 인스턴트, 그 다음에 GMO가 함유된 음식들, 당독소 높은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 다 안 먹고 뭘 먹고 사나? 이렇게 막 패닉에 빠지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음식들은 말 그대로 조금씩 줄이시란 얘기지 전혀 안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저도 사실 작정을 하고 제 몸을 리셋하고 싶을 때 한 2, 3주 정도 정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음식을 다 피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미리 사람들 만나는 스케줄도 정리를 해야 되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음식들 자체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좋은 선택은 아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서 될 수 있으면 드실 때마다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매번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라고 하죠. 그런 접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몸 상태가 너무나 좋고 나이에 비해서 조금 더 젊은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계시고 만성질환도 하나도 없고 피부도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음식들 가끔 드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피부질환도 있고 맨날 힘들고 피곤하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 있으시다면 이런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시는 게 좋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음식일지 한 일주일 정도 음식일지를 좀 써봐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항목들이 몇 개나 해당이 되시나. 매일 몇 끼 그런 음식을 드시고 계시면 지금 당장은 내 몸에 별 변화가 없어도 그건 조금 다시 고려하셔야 돼요. 그런데 매일 몇 끼 그런 음식을 드시면서 또 몸도 안 좋고 피부 질환도 있으시면 그건 지금 당장 한 3주 정도라도 완전히 그런 음식을 차단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별 문제도 없고 그러신 분들은 한 3주 정도 그런 음식을 완전히 배제시켰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그럼 정말 컨디션도 더 확 좋아지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몰랐던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끼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좀 줄였으면 하는 음식들을 다 피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걸 하면서 담배를 많이 피시거나 매일 술을 드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은 사실 술, 담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봐도 담배는 한 번에 딱 끊기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담배를 좀 줄이시거나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 항산화 능력을 벗어나지 않고 몸에서 그 담배가 주는 나쁜 것들을 조금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십니다. 피하라는 거 다 했어요. 술, 담배도 안 하고요. 먹는 것도 체크해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말고는 그런 음식 안 먹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하고 자꾸 속도 안 좋고 피부에도 자꾸 뭐가 생기고 피부 노화도 남들보다 빨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두 가지 정도를 한번 고려해보셔야 돼요. 하나는 포드맵이에요. 포드맵은 제가 밀가루 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되게 어렵게 들리지만 다시 말하면 단당류나 다당류 이런 탄수화물 종류인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장이 좀 예민하시거나 과민성 대장이 있거나 장내 세균이 안 좋으면 장 안에 염증이 생기게 하고 장이 부글거리고 뭐 이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부분 말씀드린 음식이에요. 밀가루, 설탕, 유제품, 인공 첨가물들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돼요. 근데 그런 걸 다 피했는데도 다른 포드맵 먹었을 때처럼 느끼시는 거는 포드맵 중에 우리가 건강하다고 알고 있는 몇 가지 식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과일 중에 일부분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나 무화과나 뭐 사과, 배, 수박 이런 것들이 포드맵에 해당이 되고요.
또 견과류 중에서도 피스타치오나 캐슈넛 이런 거가 포드맵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다고 알고 있는 야채 중에서도 양파나 마늘,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들이 포드맵에 해당이 되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콤부차도 사실 포드맵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다고 생각되는 음식들을 다 피했는데도 자꾸 장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포드맵에 해당되는 다른 식품들 그런 것들까지 일단 차단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별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원래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음식만 피하시면 되고요. 정말 남들이 생각하기에 건강하지 않다고 한 거 저희가 다루어드린 그런 부분을 다 피했는데도 뭔가 해결이 잘 안 된 것 같으신 분들은 포드맵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렉틴 함유 식품이에요. 렉틴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의 영상 중에 제일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잡곡 편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현미나 콩에도 렉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주 많이 불리고 잘 삶아서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린 거는 밀가루 할 때 특히 통물가루에 위점 아글루틴이가 있는데 그게 렉틴 종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곡류나 그런 채소류 같은 데 들어있는 일종의 식물 프로테인인데 이게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 성분처럼 장을 자극하고 장이 자극되고 장에 염증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도 자꾸 피부염도 생기고 몸도 가렵고 뭐 배도 자꾸 아프고 그러신 분들은 렉틴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내가 자주 먹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 현미, 통밀, 콩 종류, 가지과 식물, 나이트 쉐이드 베지터블이라고 하는데 가지, 감자, 토마토, 옥수수, 그리고 고추. 김치 먹고 나면은 속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도 해당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조금 피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거 다 어떻게 다 피해요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정말 꼼꼼히 다 했는데도 자꾸 뭔가 몸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만성 음식 알러지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뮤노글로불린 G에 대한 푸드 알러지를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두드러기 막 났을 때 검사하는 그 급성 알러지 검사랑은 좀 다른 개념이고요. 음식 과민성 테스트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높은 단점은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냥 식단 관리를 하실 수는 있고요. 저도 가끔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있긴 합니다. 생활에 있어서 음식의 종류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드시는 양이랑 언제 먹느냐예요. 어떤 주기로 먹고 어느 정도의 공복 시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바디 클락 그거를 조절하는데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생활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서카디안 리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쭉 보셨던 분들은 아마 어딜 가도 누구보다 식품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는 수준이 되셨을까 해요. 익숙하신 내용들을 실제로 생활에 접목하셔서 매일매일 건강한 식생활을 하면서 노화가 들되는 쪽으로 가는 그런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